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신 장성민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장성민 후보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셨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이 이번 대선 출마를 하게 된 계기부터 여쭙겠습니다. 계기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11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은 이 통일한국 대한 강대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외침 없이 부강한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또 정치를 배우고 지내왔기 때문에 네,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런 평소의 생각 그것을 재현하고 발현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후보님 이제 호남 출신이시고 네. 또 DJ 적자라고 불리던데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나라가 원래 상당히 그 나라가 워낙 위태롭고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참 어려워지겠다. 더 이상 저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이당 저당 법당 예배당 불당 성당을 가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간판만 민주당이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지내왔었던 그런 전통적 의미에서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게 이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열린우리당 잔당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간판만 내걸고 비둘기 집에 뻐꾸기가 지금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노선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정당이 된 거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저 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후보님 그 정치를 아까 초등학생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정치를 진짜 해야겠다 나섰던 때는 또 언제신가요? 정치 시작 배경이요. 정치 시작 배경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였는데 그때 평화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야당 총재를 맡고 계실 때 그 정당에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하고 네.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입당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수업을 받게 됐고 김대중 대통령 눈에 띄어서 제가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대학생 때부터 자원봉사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럼 후보님 아까 유년 시절 한번 가볼게요. 후보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흥은 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청정 지역인데요. 국내 유자가 해풍을 맞고 자라는 유자가 한 70% 국내 유자 소비량의 네. 공급량의 70% 정도를 고흥 유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 나면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개구리 잡고 네. 또 시간 나면 바닷가에 가서 또 고기 잡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네. 지역 홍보까지 해주시네요. 네. 고흥 유자. 네. 예. 그럼 후보님 그 요즘에 후보님도 운동권에 계셨었죠? 그 당시는 전부 뭐 민주대 반민주, 뭐 독재와 민주와 세력 간의 이 대결 정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대 정신이 바로 네. 민주화였기 때문에 저 역시 민주화의 아이콘이었었던 김대중 총재 밑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일상이 민주화, 삶 자체가 민주화 투쟁의 삶이죠. 네, 그런데요. 네. 사실 지금 운동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네.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년대와 80년대에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을 담보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에너지이고 동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세상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로 왔고, 어제 동맹국가가 오늘은 치열한 약탈자 내지는 경쟁자로 이제 변화된 그런 세상을 맞게 됐는데, 아직도 독재와 민주화의 그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는 시대 차고자들이 유통기한이 다 끝났고, 시대 정신을 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네들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토굴 생활을 하다 보니까 586들이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 방황이다, 네. 지금. 그리고 시대착오적이다. 그렇죠. 이미 그들은 유통기간이 끝났고 활용 기간이 이미 끝났고 역사적 소임도 다 끝났고 이제는 사라져야 될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끝났다. 네. 네. 그러면 현 정부 한번 평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보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뽑는다면요? 아, 고민.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한 가지도 없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 눈에는 없기 때문에요. 잘하는 것이 단 한, 문재인 정권은 태생적으로 거짓말 정권이고, 조작 정권이고, 위선 정권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섬김이 없는 정권이고, 예의와 격이 없고, 또 가치가 없고, 지향이 없고, 철학이 없고, 사상이 없고, 거의 보면 제 눈에는 패거리 집단이 우연치 않게 노또복권 주어서 그 행운을 얻었던 그런 어떤 행운아처럼 정권을 그냥 주운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4년 동안 쑥대밭이 되고 난장판이 됐는데, 제가 모든 개인의 정치적 노선과 이런 걸다 때려치고 지금 빨리 제일 야당으로라도 뛰쳐 들어가서 저들의 정권 연장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태로움이 상당히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들만큼은 정권이 유지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에 제가 뛰쳐올 만큼 지금 나라는 위태롭고 험악한 상황이죠. 위태롭고 험악한 상황이다, 네. 지금. 그러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뭐였나요? 수천 가지가 돼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역시 25번에 걸쳐서 실패했었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김정은을 상대하는 대북 정책, 대북 정책. 그 다음에 한미 관계를 파탄 상태로 모는 대미 정책, 그 다음에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돌아다니는 조공 책봉 정책, 그 다음에 우방국 일본을 사실 적대적인 관계로 돌려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정쟁까지 몰아버리는 그런 어떤 반일 정책,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이 적폐 정책이고 가장 큰 것은 이 민주주의를 죽여버리는 그 드루킹 댓글 사건. 시작부터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그야말로 국가에 반역을 한 거죠. 저 입장에서는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려서 국민들이 성취해 왔었던 이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다 짓밟아버리고 붕괴시켜버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용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시장 경제를 사실 짓밟고 있고 시장 경제의 자유 원리를 경쟁의 자유 원리를 무시하고 국가가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시장 경제 자체를 초토화시키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방역 같은 것도 10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정치 방역한다고 장난치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참 한심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 위기 직전입니다. 시간만 나면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북한하고 모종의 무슨 관계를 맺고 지금 그런 어떤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참 심각한데 이번에 전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또 이재명 정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에 제가 모든 사선을 넘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 그것이 저의 사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네. 가장 큰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 침몰 직전입니다. 침몰 직전.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당내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당내에서도 지금 뭐 역선택 경선룰을 놓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 갈등 재발설이랑 뭐 그런 것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팀이 안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공론이 펼쳐져야 되고 또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또 생각하고 룰을 만드는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한 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경선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가치가 민주주의고 공정의 가치고 정의로워야 된 그런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 이 공익 정치인이라면 그런 사심을 버려야 되고 국민에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에 자유를 주는 것이 가장 국민의 민심을 잘 반영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만 생각해서 당이 그런 룰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치는 절대 사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저는 평생 그렇게 정치를 배우고 자라왔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치인들이 뻔뻔스럽고 거짓말을 잘하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한심하다. 그래서 싹 한번 좀 쓸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시사 탱크를 진행할 때는 그야말로 매년 한번 이 정치판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는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을 봐도 한번 싹 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후보님이 원조사이다시죠? 예, 전부 그 이후에 저 흉내내고 방송하고 뭐 사이다 발언 한다고 다 이재명까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다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정책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주기 위한 카타르시스여야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기 이익, 사정치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교묘한 수사력을 동원한다 그런 것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 앞에서 가차없이 깨질 겁니다. 네. 무차별적으로 깨질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깨버리겠다. 네. 폭파시켜버릴 겁니다. 폭파까지요? 네. 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막 야권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뭐 윤석열 후보 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야권이 거의 쑥대밭이 된 것 같은데 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막 주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와서 본다면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 제공이나 원인 의혹은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손준성이라고 하는 그 수사 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고 또 그렇게들 알려진 것이 검찰청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준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김웅 의원이라고 네. 그 고시 동기라고 사시 동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상식 선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이 라인을 놓치지 않고 야당을 탄압하고 공세하고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저는 야당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어떠한 의혹도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네.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온 이후에 펼쳐질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치는 그렇게 감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당이 지금 야당의 정치 공세에, 여당의 정치 공세에 엄청난 반격을 펼치면서 여당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의혹이 목돌미가 잡혀가지고 야당까지도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지금 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이것이 저의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 국정원장이 그 조 모씨라고 하는 그 예 묘령의 여자와의 그 이 사이에서 그 제보를 또 제보자가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정치 공작을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사건이 또 하나 불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도 굉장히 공작적인 측면이 많이 나지만은 그런 우혹을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도 우혹을 털었어야 되는데 털지 않고 당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큰 당에 지금 화근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사건 가운데서 윤석열 게이트를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만지면서 정치 공작을 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박지원 원장도 공수처가 바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서 핸드폰도 탈취하고 해서 바로 정리해야죠. 네. 이거 자체가 전부 제가 봤을 땐 싹 쓸어야 될 삼류천국입니다. 구태정치죠. 네, 국민들 너무 헷갈리거든요. 뭐 윤석열 게이트였다가 갑자기 박지원 게이트로 바뀌었다가 네. 하는데 우선 싹 쓸어야 되겠다. 싹 쓸어야죠. 싹 정리해야 되고 예, 구태정치고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싹을 다시 틔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 집단 모두 싹 쓸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여권에서도 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사건이 터졌어요. 택지 논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올데이 네. 라방인가요? 예, 올데이 라방. 올데이 라방에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썩은 후보고 폐륜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힘당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한 사람은 역시 장성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을 폭파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3개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 본선 때 내가 네. 쓰겠다. 그랬더니 서민 교수가 아니 지금 좀 한방 씁시다. 그렇게요. 뭐,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자마자 네. 지금 아침에 제가 받아든 것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네. 택지개발 이 공공환수 지지를 굉장히 주장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쁜 의혹을 산 사건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국회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수처는 즉각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검은 유착 의혹을 수사하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예, 방금 전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가 도대체 누구 것이냐, 이 지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에 네. 의혹까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금 택지개발 이 공공환수 취지를 굉장히 퇴색시켰다 이런 의혹인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재직 시절에 택지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추진했었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개발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지금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그런 회사로 들어갔다. 이런 그 의혹들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에 참여한 민간 시행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곳이 일명 이제 화천대유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근 3년 사이에 해마다 100억에서 200억 원대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배당만요? 배당만.
배당만 100억에서 200억대를 지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화천대유는 성남의 딸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에 설립된 신생업체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설립한 회사에 100억에서 200억 원대에 지금 배당금이 지금 배당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사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걸 본격 추진하면서 2017년 이 개발 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 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네. 특수목적법인인 보통주 지분 14%를 갖고 참여한 화천대유를 네. 화천대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오, 577억. 5천만 원 가지고 설립했는데. 네. 네. 577억. 이 회사 출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빌려서 지금 회사 운영 자금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저한테 제공하겠다. 방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또 새로운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막 들어오고 있고 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여기 잠깐 우리 사회자 분에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네, 싶은 생각도 있는데 듣네요. 기자 수첩에도 경기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 수첩에도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칼럼을 썼어요. 예,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유착 관계를 굉장한 언론사에서 네. 지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의혹과 비리가 있다. 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저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문자가 네. 들어왔잖아요. 아주 크게 걸려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화천대유의 자료는 전부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방금 들어왔네요. 예,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계 경제 8강에서 이제 5위, 6위로 치솟아야 가야 되고 갈수록 공정이라는 가치와 정의라는 가치가 한국의 시대 정신이 되고 있고 문재인 적폐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사회적 가치인 공정과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로 투명하고 개방된 나라로 그러고 나서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완전한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5천 원의 출자금 가지고 회사를 차린 회사에다가 577억 원을 배당을 해준 사건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도전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공수처는 즉각 이 지사가 공공이익 환수를 내세워서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 착수하라. 그리고 이 검은 정치 자금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즉각 공수처는 착수해야 되고 이 부분은 특혜 의혹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언론사들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사실상 페북에다 이 문제를 올렸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공수처가 수사 착수에 나서야 된다. 지금 이 지사가 택지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할 때 성남의 뜰에 참여한 화천대유 배당금만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은 특혜 아니면 검은 의혹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 그래서 빨리 공수처는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 매출액이 2017년에 18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2020년 불과 3년 만에 네. 6,9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오, 몇 배인가요? 2017년에 18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3년 만에 6,970억 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0배, 20배, 30배. 네, 30배가 넘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출마한 이유는 지금 이런 사건을 윤석열이고 누구고 이렇게 맡겨놔봐야 해요. 본인의 의혹과 먼지와 부패가 너무 많아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투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세 방 중에 네. 이게 어쩌면 한 방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또 돈을 이렇게 벌었느냐. 아, 기자가 취재차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그 관계자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화천대유는 토지를 취득해서 가공한 다음에 네.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라는 겁니다. 아. 지금 전 국민이 부동산값, 땅값, 집값 문제로 지금 분노의 물불을 지금 가리지 않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이 화산 폭발 일보 직전인데 이 국민 기본소득 어쩌고 저쩌고 재난성금 어쩌고 저쩌고 장난치던 이 지사와 관련 의혹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경기지사 때도 LH 땅 사건으로 그 경기도가 뭐 투자를 어떻게 했느니 말았느니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 폐륜화입니다. 폐륜화를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내세운다는 것도 그것도 웃긴 일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수익은 땅을 판 시점에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땅을 팔아서 땅 수익을 얻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 노름, 땅 노름꿈 그런 어떤 협작, 협업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국민 우롱이고 자 여기까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관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이건 이 지사의 관계가 없이는 성남시장의 허락과 관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 오죽했으면 이 언론사가 경기일보에서 네. 화천대유는 이 지사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설 정도니까 저는 이 기회에 공수처 그 다음에 야당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재명 지사를 아직도 찍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직시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고 또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가 됐다면 검은 의혹 아니면 특혜다. 특혜.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네. 없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공수처는 빨리 이 지사를 조사라. 압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오죽했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글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나오고 제가 만일 본선 후보로 나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지사는 제가 쉽게 폭격할 수 있다. 네, 세 개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네. 네, 우선은 너무 무거운 화제인데 다음으로 넘어가. 네. 네. 그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며칠 전에 시그널 면접 보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강하게 압박 면접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어떤 그 격식과 형식을 깼다는 점에서는 참 잘했던 것 같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뭐 민주당이 거부했었던 면접관들을 국힘당에서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당이 후보들 간에 더 치열한
토론과 또 경쟁을 통해서 국민 앞에 어떤 후보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또 미중 패권 시대의 한반도의 대외정책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환경, 노동,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국민 앞에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 후보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후보 때문에 그런 어떤 투명한 공론의 장과 경쟁의 장이 1960년대 자유당 시 건달 정치로 확 이렇게 돌아가서 나라가 더 이상 이런 구닥다리 정치인들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제가 혼쭐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 좀 충전시켜 주려고 언론이 헤드라인 잘 뽑도록 그렇게 고무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나온 것이다. 그런 예, 건가요? 전혀 뭐 압박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있으면은 적극 예, 참여하실 거죠? 얼마든지 공론하고 토론하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면접관들이 나오면은 그분들의 자질과 실력과 여러 가지 이 마인드를 체킹해 보기 위해서 이제는 좀 공론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님 오늘 그 여론조사 시작됐는데 혹시 지금 가장 큰 걱정, 고민 뭐예요? 저는 사실상 이 당에 들어올 때 아무런 이 사람 한 명, 도움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모지고 또 저에게는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대신 이 야권의 정체 지지자들 또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은 꿈이 오매불망 정권교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으로서 원외 원내 현역 위원장 한 명도 없지만은 그분들이 찾고 있는 그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정권교체의 비전과 전략은 가장 확실하게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이런 믿음으로 와서 사막지대에서 불모지에서 국가의 대운명을 한번 개척해보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어떤 벤처 팔러틱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제 개인이 무슨 어떤 뭐 욕망을 채우거나 사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갖고 들어온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유일한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장성 그런 면에서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제가 사실상 가장 큰 염원인 동서화합, 국민통합,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릴 때가 됐다. 우리가 삼만불 시대고, 과거에는 그런 어떤 대결의 정치가 역사 발전 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이 삼만불 시대의 세대가 태어났고, 그들이 지금 완전히 디지털 휴먼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질주하고 돌아다니고, 한국도 지금 G7을 넘볼 만큼 강력한 경제 부국이 됐고, 이제 우리도 초인류 선진 문명 국가로 진입하려면은 이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남북으로는 분단되어 있고, 통서로는 분열되어 있는 이 내륙에 갇힌 나라. 그것은 제가 원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국민 대통합, 지역 화합, 남북 통일, 동북아의 통일 한국, 대한 강국, 거대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정치고 내년에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3만불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5만불에서 8만불 시대를 여는 초인류 선진 문명 국가로 가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필요할 뿐이지 저는 대통령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동안 준비해 왔었던 저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실현해서 국민들이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쳐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직위가 갖고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지 저한테는 대통령 자리가 무슨 뭐 욕망의 자리가 그건 아니다. 네. 근데 8만 불 시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마에 변해서 정권 교체와 미래를 이제 강조하셨거든요. 왜 강조하셨는지 의미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야의 구닥다리 정치인들 수준으로 가면 이 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대한민국 3대 기둥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76년 만에 올해가 이제 광복 76주년인데 76년 만에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들 가운데서 정치적 기적과 경제적 기적을 동시에 이루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거기에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지식 정보화 시대까지 앞서가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핵심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잘 지은 겁니다. 잘 지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자유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 보통 주춧돌을 놓지 않습니까? 네. 집터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 주춧돌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을 놓을 때 건국의 주춧돌을 자유라고 하는 주춧돌을 놓은 겁니다. 자유. 네. 그 다음에 그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세 개의 기둥을 세워서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집을 지었는데요. 그 세 개의 기둥을 저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이다. 예, 그래서 3대 기둥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이 자유라는 기초, 이 주춧돌 위에 세운 세 개의 기둥이 뭐냐? 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네. 두 번째 기둥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자유시장주의. 네. 세 번째 기둥은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유지했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자유를 먹여 살리고 키웠고 그리고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는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자유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5000년 역사 이래로 지금 분단된 남한 반쪽이나마 이렇게 3만 불 시대를 구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살아온 유구한 역사지만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무려 1300회의 외침을 받고 버텨온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3-4년에 한 번씩은 대륙 세력에 의해서건 해양 세력에 의해서건 외침을 받았습니다. 네. 외침을 받으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새끼까지 다 완전히 다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자 아낙네들까지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는 조혼제도가 있어서 딸인 경우는 13살 때 결혼을 일찍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이를 낳고 배는. 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힘이 없어서 여성과 가축물이 또 곡물이 전부 외침의 약탈의 대상이 되고 침탈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어떤 비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7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외침이 없는 이런 평화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 평화의 역사가 어떻게 3-4년 만에 평균 한 번씩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들로부터 외침을 받았던 이 나라에 무려
6년 동안이나 한 번도 외침이 없는 나라가 됐을까?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더 이상 공산당 세력들이 해양 국가로 뻗쳐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인류 초강대국인 미국과 1인당 개인 GDP 35불밖에 되지 않는 이 잿더미의 나라, 동등한 주권 관계에서 군사동맹 관계를 맺었고,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군사적 침입을 받으면은 형제 국가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것과 똑같이 간주해서 바로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한미동맹 조약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미동맹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했고, 그 침략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끼리 경쟁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산업화도 이루었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서 오늘날은 세계 8대 경제 부국이 되는 이런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 나가려면은 이 한 개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춧돌과 세 개의 기둥을 더욱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주춧돌을 다 지금 드러내고 이 세 개의 기둥을 도끼자루로 지금 내리찍는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이 나라가 쓰러지겠다. 이런 어떤 위급함이, 위태로움이 저로 하여금 이당 저당 법당 예배당 불당 성당 생각할 것 없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에서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호남 진영이니 뭐니 이쪽에서 영남 진영이니 뭐니 이쪽으로 이렇게 뛰쳐나온 그런 그 결과다. 그런데 저 자신은 지금 민주당이 됐건 국힘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제 눈에는 다 구닥다리 정당이고 다 시대에 뒤처진 갈라파고스의 정당이지 그 당이나 이 당이나 수구 꼴통 정당이고 구태 정당이고 이제는 싹 한번 정리돼서 새 부대에 새로운 수를 담아야 할 그런 어떤 국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정당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차이밖에 없는데 한쪽은 호남 지역에 있고 한쪽은 영남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정책적인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지역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 민생, 또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어떤 불안을 빨리 극복시켜서 해방되고 자유스러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어떤 그 경제활동 이런 걸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당 저당 뭐 법당 예배당 찾고 있는 건 완전히 한물간 구닥다리 그런 어떤 정치적 사고다. 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치 대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혁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확 한번 뒤집어야죠. 뒤집자 네. 이번에. 아 네. 그러면은 그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핵심 공약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왜 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까? 저의 핵심 공약은 서울에 있는 49개 사립대학들을 전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대학들을 서울 외곽 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네. 지금 20대, 30대 이 MZ세대들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 문제도 해결할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49개 대학들의 부지를 보면은 한 38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50%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190만 평을 사실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를 짓고 주상 복합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벤처 단지, 대학원,
연구원 석박사, 그 다음에 20, 30대, MZ세대, 세대들, 그리고 신혼 부부들, 그리고 또 저소득계층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아파트를 지어줄 수가 있고 주상복합단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마트 캠퍼스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 190만 평 잡아서 거기에 주상복합 캠퍼스 주거타운을 찍게 되면은 한 20만 가구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만 가구 정도 나오면은 거의 주택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좋느냐 하면요. 서울의 외곽에 있는 지방도시를 한 8개 정도로, 8개 지역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캠퍼스 시티를, 다운타운을 형성해서 대학들을 전부 한 7개 대학, 8개 대학, 예, 동료에 경쟁을 하고 치열한 연구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묶어서 대학 클러스터 아카데미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곳까지 가는 데는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KTX와 GTX를 놓고 네. 30분이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각 지방마다 그런 대학 타운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시티로서의 그 발전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우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밀집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 2, 3학년들이, 3, 4학년들이 다니고 있는 이 대학가에 보면 유흥가가 너무 많아서 네.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학타운에는 유흥가도 없애고 1학년부터 대신 3학년까지만 거기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죽으라고 학문에 전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4학년이 되면은 서울로 다시 본교로 올라와서 본교에서 거처를 주거지에서 공부하고 취직도 잡고 또 벤처 또 여러 가지 그 사는 문제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4학년 되면 서울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교에 있는 병원이나 본교 건물들이 다 이전할 필요가 없어요. 50%만 쓰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학은 이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대한민국의 사립대학들이 지금 부채 문제로 지금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 하나 설립하고 폐지하는데도 교육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규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받거든요. 정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대학의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조의 자유, 창작의 자유. 그야말로 창작이 불꽃처럼 창작 의욕이 샘솟는 그런 어떤 창작 제작사가 돼야 되거든요. 창조 제작사가 돼야 되거든. 제작 공장이 돼야 되거든. 창조의 공장이 돼야 되거든. 영감이 막 솟구치고 아이디어가 막 불꽃처럼 나온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립학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눈치 보고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일 제가 이야기한 대로 2030 저소득계층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49개 대학교의 부지 가운데서 절반만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이 땅이 현재는 공시지가 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택지 전환을 하게 되면은 수천만 원으로 뜁니다. 그럼 거기서 수천만 원 뛰는 돈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교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또 몇십 배 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몇십 배 뛰는 자금 가지고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를 이 서울 외곽 지방도시에다가 30분 거리에다가 큰 타운에다가 한 땅을 천만 평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스마트 캠퍼스 시티를 건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미국의 보스턴의 하버드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아카데미 타운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선 서울과 지방 간의 이 불균등한 이 격차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찾아서 전공을 찾아서 지방에 그 전문 전공대학을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지방도 엄청난 번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인구 밀집에 따른 수도권의 땅값, 집값, 교육난, 대학의 어떤 그 사립 그 재정난, 그리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전혀 대학이 지금 커리큘럼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서울과 지방 간의 이 불균형 문제. 뭐 저 세종시 행정수도 해봐야 백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학교가 없는데 누가 거기로 이사를 갑니까? 그리고 이건 지방 간의 지방과 수도권 서울 간의 KTX와 GTX를 제가 전부 30분짜리를 다 놓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과 지방이 공존해서 공영을 하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새로운 틀을 짜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냐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이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세계 체제의 판이 한번 흔들립니다. 대변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야말로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까지 또 바이오 산업까지 또 알고리즘까지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경제가 주도를 하고 과학기술이 주도를 해서 상호 복합적인 네트워크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슬란드 못지않게 IT 강대국입니다. IT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잘 깔아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T 인프라가 잘 깔아진 대한민국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중심 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캠퍼스 시티를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방에다가 한 8개 권역 정도를 이걸 집중 육성을 하면 거기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명군을 미래 글로벌 인재를 집중 육성해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100년 대계의 국가를 내다보고 오늘의 문제를 타결하면서 내일의 운명을 바꿀 그리고 도전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큰 기회를 잡는 그런 나라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꼭 3월에 대통령에 해야 되겠다. 대통령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입니다. 네, 우선은 뭐 이 사립대학 관련돼서는 비판 여론도 좀 많이 나와서 예, 이거 같이 한 번 더 크게 논의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사립대학교에서 대환영이랍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 되길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고 네.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네. 그렇게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천안 캠퍼스도 있지만 분당으로 그 땅을 팔고 가서 어마어마한 분당의 지방인이니까 네. 더 큰 캠퍼스에, 더 막대한 네. 시설에, 더 좋은 환경에 대학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 지금 한남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내려간 이 단국대학을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방 이전에 네. 그런 어떤 큰 혜택이 있고 그런 지원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고 지금 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3355 지금 그렇게 저 정책을 믿고 지금 그렇게 담화를 네. 나눈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정책 네. 불만 엄청 심한데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어떤 그 적폐 정책이 사실상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25번에 걸쳐서 실시했었던 그 정책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폐지시키는 겁니다. 네, 싹을 잘라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부동산 적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는 규제 정책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토지 정책도 아닙니다. 그건 정치 정략입니다. 정치 상술. 왜냐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갈라서 없는 자를 자기 쪽으로 지원하게 만들기 위한 이건 정치적 상술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을 빈민지대화로 남겨놔야 수도권에서 없는 자들이 자기를 찍고 수도권을 자기네들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정치 전략상 그런 그 정상배들이 쓰는 그런 정책을 쓴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 뭐 이 경제 정책으로서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고 쓰레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규제 풀고 재건축, 재개발 허용하고 그러고 복합타운 형성 다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고 특히 저는 부동산 문제는 땅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고 또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사실 물량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 종부세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를 전부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서울의 특별한 지역 외에는 고도 제한을 풀어서 땅이 없으면 하늘이다 땅이다 높게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식 네. 발상입니다. 하늘이다 창고이다 땅이고 텅 비어있는데 땅이 네. 무슨 좁은 땅에서만 이렇게 찾고 있냐 머리를 하늘로 돌려서 하늘이 곧 땅이구나 빌딩을 옆으로 넓은 어떤 면적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늘로 높게 올리면은 네. 이 없는 땅의 문제가 다 풀린다. 그래서 특별한 이 남산 주변의 어떤 그 고도 제한을 풀어서는 안 될 지역들을 네. 그런 어떤 또 사적지 같은 곳 이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고도 제한을 풀어서 네. 우리도 상하이, 싱가포르, 뉴욕처럼 이 스카이 로켓팅한 그런 어떤 마천루들이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메트로 시티로 서울을 수도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세금 문제도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세금 문제도 진짜 불만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후보님의 이제 그 마이너스 소득세 얘기도 공약에서 발표하셨었는데 네. 뭐 전반적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세금 정책은 세금 완화 정책입니다. 완화 정책. 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문재인 이재명 식의 헬리콥터 머니 막 뿌려서 네. 전 국민들에게 표 얻기 위해서 재난성금 준다고 하는 일을 막으면 네. 그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런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과도한 세금을 징수할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래서 대기업들에게는 열심히 세계 시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경쟁하고 활보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면은 진짜 필요한 저소득 계층
또 재활에 필요한 분들, 또 최소 생계계층 이런 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분들을 재활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는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했었던 생산적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산적 복지? 그렇습니다. 생산적 네, 복지. 그게 뭔가요? 그것은 일자리 복지입니다. 네. 돈을 뿌리고 돈을 소비하는 국고 재난정책이 아니라, 이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꾸준히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일자리. 그런 어떤 생산적 복지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하는 이 선별적 복지를 취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보 외교 쪽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북핵 관련해서 폐기 담판으로 해서 외교를 하시겠다 그렇게 공약 내셨는데, 뭐 북한 문제나 뭐 미중일 관련해서 관계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3대 기둥이 있다. 네, 그 3대 기둥 가운데 하나가 군사안보적인 한미동맹관계다. 한국은 외교도 그렇고 군사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미동맹이 기본축입니다. 한국이 중심 허브라면 미국은 중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크, 부채살입니다. 네. 예, 이 자전거에 이렇게 바퀴에 튜브를 이렇게 이 딱 묶어주면서 그 자전거가 굴러가게 하는. 그래서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군사력 비대칭 관계, 군사력 재래식 무기의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 내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것은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14억 5천 정도의 거대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변방에서 위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들로부터도 주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체제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또 플루토늄 추출로 인한 핵물질 추출로 인한 플루토늄 핵폭탄뿐만 아니라 이 농축우라늄 핵폭탄까지 지금 제조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이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핵을 지고 지금 사는 그런 어떤 위험한 핵지대에 들어누워 있는 건데, 이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내년 3월에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무원장을 취임식에 초대해서 거기서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제거하는 핵 외교 담판 외교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북미 간의 담판 외교를 주도하고 중재하고 한미 외교, 그다음에 남북 외교, 그다음에 남북미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로 나가는 그런 어떤 외교의 큰 틀을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일본은요? 일본은 한미관계 못지않게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죽창가 정책, 적폐 정책을 다 폐지하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한일 관계가 전성기에 달했는데,
그때 김대중 어부지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묵은 때를 다 씻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화해, 대개방 외교가 시작됐는데 다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년 3월부터 한일 관계에는 전면적 화해 관계로 바로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김대중 어부지 한일 파트너십 관계를 바로 복원시키고 일본 역시 한미일 우방 국가로서의 안보 관계까지 강화시켜 나가겠다. 네. 아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전쟁은 바로 다 끝장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요즘 대선 주자들이 그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도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남북미 간의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시키고 핵 제거 작업을 외교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체제 유지를 해주고 북미 간의 관계의 정상화에 들어가고 미국의 대사관이 북한에 개설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미국이 이 군사적인 폭격을 통해서 북한의 김씨 왕조를 붕괴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겠다고 해도 북한이 만일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새로운 핵 억지력을 키워야 되고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동안 북한 핵 문제만 연구를 해왔고 또 남북관계, 국제관계, 외교관계를 연구를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의 듀크대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 JFK 스쿨,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도 벨파센터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를 타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제가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 핵 우산 정책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우리 땅에 남쪽에 묻어뒀었던 전술핵 무기를 다 미국으로 철수시켰는데 북한은 철수시켜놓고 지금 핵 개발을 해오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고 어겼는데 그것을 다시 반이 배우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 정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핵 기술 능력이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방 국가들과의 협의 속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한 달이면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그 작업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핵은 핵무기로만이 억제할 수 있고 위협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5,400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은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갈 것이고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맥메스터라고 하는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핵개발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대통령 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또 여러 가지 저와 또 관계가 있고 또 일본의 지금 차기 총리로서 가장 물망에 오르고 지금 인기가 좋은 고노 다로 의원이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그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일본에 만일 고노 다로 중의원이 지금 일본에 수상이 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제가 내년 3월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한미일 관계는
5천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와 최정상의 관계를 갖기는 힘들 정도로 강력한 동맹관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안보 동맹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더욱더 확대해서 앞으로 쿼드라든지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 이걸 발전시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제 동맹으로 확장시키고 바이오 동맹, 반도체 동맹, 4차 산업 기술 동맹까지 확장시킨 다음에 앞으로는 인공위성 시대가 오고 화성의 우주 점령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주 동맹으로까지 우리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생신 때 선물했었던 그 넥타이를 바꿔 매가지고 지금 가끔씩 그 넥타이를 차고 또 메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는 진짜 최전성기를 맞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하면 제가 선물로 드렸던 그 넥타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고 한국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한미 관계가 활짝 피고 최전성기를 구가할 만한 그런 시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평생을 저는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 3월이 국가의 대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중요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꼭 저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네. 혹시 청년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네. 후보님, 청년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많이 분노를 표출했는데 왜 분노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시대정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을 담지 못했고 그들은 주로 원칙, 자유, 공정, 기회의 평등, 부의 불평등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소신과 정의감이 강하죠. 그리고 특히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그리고 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상당히 비윤리적으로 보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었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3만불 시대에 태어난 신인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기성세대가 많이 간과하거나 아니면은 입으로만 지키거나 행동과 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노가 치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 뽑아주신다면? 저는 그들의 정책은 가장 큰 것이 집과 밥의 정책입니다. 제가 이제 집앤밥 정책, 그러니까 집앤잡 정책인데 집앤잡, 저의 집앤잡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들이 M4 세대가 안 되도록 그야말로 유랑생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집이 없고 잡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갈 것도 못 가고 연애도 못하고 신혼 약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고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명의 젊은 MZ세대들과 하루에 3시간씩 집중토론을 약 20일 동안 해서 내일 모레 책이 나올 텐데요. 기성세대들로서는 처음으로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고 그들이 살기 좋은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 졸업장에 걸맞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자신들이 생각하는 졸업장에 걸맞지 않는 더 낮은 자리에서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갈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왜? 더 높게 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네팔부터 베트남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이제 이쪽에서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또 일자리를 못 찾는 지역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는 지금 한국에 한 40만 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죠. 부족해요. 없어요. 40만 개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 구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대학생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지금 사회 변화, 경제 변화,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바깥에서는 이미 자동차가 배터리 자동차가 지금 탄소 자동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직은 대학교에서 석유 자동차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의 커리큘럼은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텍스트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사회 변화는 지금 2025년, 2035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사회 기업 그 환경 변화가. 그런데 대학은 아직도 그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바깥에 가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산학 합동의 트레이닝을 시켜준 게 아니고 커리큘럼이 그들이 여기서 졸업을 해도 졸업장을 가지고 와도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40만 개를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구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를 않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온 학생의 수준과 사회에서 찾고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 교육 커리큘럼도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확 교재 내용도 텍스트 내용도 전면 쇄신해서 다시 리필해가지고 제가 스마트 캠퍼스 시티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혁명군을 집중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거창한 얘기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러면 거의 끝나 가는데요. 후보님의 뭐 인생 철학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생 철학은 저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당 저당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익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이 한 15권 정도 저 손을 거쳐간 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 책들은 전부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담거나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해답을 주기 위한 저의 고민 끝에 쓰거나 펴거나 번역을 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26년 전부터 평균 2년 만에 한 권씩 제가 책을 써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15권의 책을 머리말을 찾아보시면은 살펴보면 공통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왜이 책을 지금 이거 펴내는가? 왜 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이 책을 내가 쓰고 펴내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지금 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성민은 오직 누구 밑에 정치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를 떠나서 어느 당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과거에 그가 어떤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통일한국, 대한 강대국을 만들고 싶고 영원함 분열 없는 동서 화합의 정치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펼쳐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한민국을 인도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통일한국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외침이 없는 글로벌 인류 초 문명 선진국으로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 외에는 없다. 저 책의 15권의 공통된 말은 국익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이런 말을 제가 적어 놓을 만큼 저의 정치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은 국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를 국익에 맞게 국익의 입장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신 장성민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